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월 17일 수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.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철강 산업이 시설 고도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. 노후 설비 교체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경비 절감,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.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어리가 레일을 따라 쉴 새 없이 이동합니다. 압연기기에 들어간 쇳덩어리는 순식간에 얇은 강판 코일로 변합니다. 손바닥만한 크기로 1톤 차 1,500대를 떠받칠 수 있는 기가스틸 생산 공정입니다. 노후 설비를 교체해 1기가파스칼 이상의 임장 강도를 견디는 기가스틸 양산 체제를 갖췄습니다. 압연 설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구해왔고 개선하였습니다. 고부가가치 제품 후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생산 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광양제철소는 30년 넘은 노후 설비를 교체해 생산성도 높였습니다. 가열 방식 변경과 냉각수 배관 교체 등 설비 고도화로 지난해 32개 공장에서 480억 원의 재무 성과를 거뒀습니다. 영하 30도에서도 견디는 고급 에너지용 강제를 생산하는 등 품질은 30% 넘게 향상됐습니다. 저희 광양제철소 3여름 공장은 강건한 설비, 스마트하게 일하고 낭비 없는 현장, 고효율 스마트 프로세스를 통하여 스트롱 앤 스마트 광양제철소를 만들겠습니다. 전남 경제의 주축인 철강 산업이 장기 불황 속에서도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